자, 위례대장님, 심포가 숙과제가 뭐길래 내년부터 항암 치료비가 20배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지호맘님, 심포가 숙과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심포가 숙과제에 앞서서 간단히 먼저 숙과제, 여러 가지 숙과제가 있는데 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신 다음에 심포가 숙과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 우리는 일단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민영보험이죠. 우리가 돈 내고 가입하는 뭐 실손보험, 건강보험, 손보사든 생보사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노하우를 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행위별 숙과제가 있어요. 행위별 숙과제는 뭐냐면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각각 진료비를 계산하고 더하는 제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해서 입원하거나 뭐 치료받으면 비급여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서비스에서 종류와 양에 따라서 각각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행위별 숙과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포괄 숙과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괄 숙과제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진료비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포괄 숙과제는 일단은 말 그대로 포괄이에요. 포괄적으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금액, 예, 그 진료비가 계산된 방식이 있는데 그 이상 초과되면 비급여서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위별 숙과제랑 포괄 숙과제가 합쳐져 가지고 심포가 숙과제라고 합니다. 자, 심포가 숙과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진료비는 포괄 숙과가 수술이나 시술이에요.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 등은 별도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받는 많은 부분들을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그 외에 일단은 뭐 진료비나 따로 외에 비급여 부분들은 본인이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폴로 안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내년부터 항암 치료비가 많이 비싸지는 건가요라는 질문했어요. 맞아요. 일단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적치료 받으면, 항암치료 받으면,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받으면요, 거의 다 3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이. 근데 내년부터는 2022년,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짜리가 500만 원, 600만 원 비급여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0만 원, 600만 원 납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돈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납입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돈 없으신 분들은 화학치료, 정말 원시적으로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전 세포를 모두 죽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치료받는 화학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고 포괄수가제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돈이 600만 원, 700만 원 들면 그렇다고 우리가 또돈 없다고 또 의료비를 안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빚내던가 아니면 담보 제출로 일단은 의료비를 쓴 다음에 나중에 일하셔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유방암이나 자궁암 예를 들어서 20회 받는다고 하면 600만 원 곱하기 20회면 얼마죠? 1억 What? 2천이에요. 네, 1억 2천. 이게 말해야 되겠어요? 자, 보호막님, 저는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는데요. 실손보험 좋아요. 입원하시면 5천만 원, 1억까지 보장이 되겠죠. 2009년 7월달까지는 아무래도 100%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90%, 80%, 70%. 지금 현재 70%잖아요. 그렇게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입원이 아니고 통원이에요. 통원이면 예전에 100% 가입자는 30만 원 한도 내에, 그 이후 90%나 80%는 25만 원 한도 내에 보장이 되잖아요. 하루에 600만 원이면 나머지 570만 원을 본인 환자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큰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헌데 요즘에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아세요? 심포괄숙과제를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이 고가의 약제를 본인 부담금,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받고 95%는 지원을 해주니까 5%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2군 항암제가 여기에 제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2군 항암제가. 물론 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2군 항암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즉 비급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표적항암 약물제는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십만 원 약값이 안 됐던 게 500만 원, 600만 원 따따블이 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제외되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 거고요. 대상은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초고가 약제 및 치료제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2군 항암제 및 기타 억제. 자, 세 번째는 사전 승인 약제예요. 네 번째는 희귀 의약품. 다섯 번째는 일부 선별 급여 치료 제로들.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로 항목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발표로 인해서 중증 환자들과 암 환자들이 크게 반발해서 지금 국민청원에 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포가 숙과제가 시험병원에서 표정항암 약물제나 제3세대죠. 면역항암제를 저렴하게 약값에 5%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거의 20배 이상 점핑하기 때문에 30만원짜리가 20배면 500만원, 600만원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표정항암 약물제 그리고 3세대 표정항암 약물제 비급여를 돈을 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지 아시죠? 저도 뭐 약국이나 병원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예요. 하지만 일례로 그리고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항암제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 달에 30만 하루에 1회예요. 한 달에 30이 아니고요. 1회 받는데 30만 원이 했던 게요. 앞으로 500만 원, 600만 원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손 보험 안 돼요. 수술비 보험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입원도 안 해서 입원 일당도 못 받아. 뭐 후유장애도 안 나와서 후유장애도 못 받아. 물론 유의에 암이 걸려서 3분의 2 절제하면 후유장애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 후유장애도 없어.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죠? 딱 두 가지예요. 암 진단금은 지금 현재 3천 5천만 있는 게 1억 2억 이상 점핑해서 가입을 두둑히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비록 갱신형이긴 하지만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특약이 비록 10년 20년 갱신이지만 이걸 누적해서 각 보험사마다 누적해서 꽉꽉 1억 5천까지 누적해서 가입이 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빚내서 아니면 그동안 좀이라도 모았던 거 아니면 대출 집단보험 대출하듯 빚내서 치료를 받아야죠. 사람이 살아야죠. 근데 돈 없는 사람도 어떡하냐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이건 정말 뭐 어디가진 뭐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솔직하게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잖아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아요. 예. 정말이에요.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에 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분께서 한 예를 제가 한 예로 뭐 해드렸어요. 예, 한 예로 해드렸는데, 뭐, 저희 어머니께서 치료받고 있는 젠자주, 파클리타셀, 그 아브락사, 보이는데요. 이런 게 다 1군에서 빠져있어서 2군까지. 예, 여기 보시면은, 저도 어디서 지금 잠깐 카피한 건데요. 봐보세요. 의약약품 정말 많죠. 의약약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네,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이런 약품들이. 예. 표정항암 치료제. 이런 약품들이. 이거 한 6페이지 되거든요. 이거 더 왜 많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약 처방 받을 수 있던 게 내년부터는 500만원, 60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심포가수까지의 개정으로 인해서 항암제 약값이 폭탄, 뽕! 하고 폭탄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정을 철회하는 국민이 지금 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민영보험에서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꽉꽉 그전에는 8천만원까지 됐지만 지금 물어보니까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누적해서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각 보험사 말로 꽉꽉 채워서 가입을 해야 돼요.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이랑 암진단금을 두둑해서 솔직히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생활비로서 쓰라고 하거든요. 암에 걸리면 나중에 당분간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생활자금으로 암진단금을 쓰셔야 되는데 약값에 600만원씩 들면 10번이면 6천, 20회면 1억 2천, 30회면 1억 8천이에요. 지금 보통 대개 우리가 보험 설계를 컨설팅 해주잖아요. 거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거의 다. 물론 1억 2억 이상 많이 암진단금, 가족력이나 납입여력 되신 분들은 많이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컨설팅하거나 보험료에 부담이 되시면 거의 노멀하게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가입하거든요. 요걸로는 이제 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2기에서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화학치료, 두 번째는 표적치료, 세 번째는 면역치료예요. 특히 예전에는 표적치료였죠. 표적치료가 요즘에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서 표적치료를 많이 받는데 화학치료는 1세대는 모든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2세대는 정상세포는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죽이잖아요. 암세포만 죽여서 도상이 되는데 일단은 암세포를 죽이면 이 죽인 세포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암세포로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많이 해요. 면역세포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그 몸 안에 어떤 면역질환의 어떤 세포를 뽑아내가지고, 흔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내용도 되게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런 뭐 암세포와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면역,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세포를 넣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암세포를 뭐 죽일 수 있는 면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면역 치료도 많이 하는데, 면역 치료 한 번만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3, 4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안 하긴 한다고 하는데, 가장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표적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2세대 표적 항암에서 3세대 면역 치료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반대로 심포가 수까지 개정으로 약값이 비싸게 나온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